새해부터는 선지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선지서. 예. 특별히 제일 먼저 나오는 선지서가 뭐예요? 이사야서지요. 이사야서부터 시작을 해서 선지서가 구약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39권 가운데 17권이 선지서입니다.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17권이에요. 자, 이 선지서 17권에 가장 중점적인 어떤 주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우리 딴에는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대로 식으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지서를 통해서 뭘 알아야 됩니까?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마음을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사야서는요, 성경의 축소판이라고 하는 별명이 있어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근데 이사야서는 몇 장까지 있는 줄 아십니까? 66장까지 있어요. 성경의 축소판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복음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구약의 복음서라,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어서 다섯 번째 복음서라 그래서 제5복음서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던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생각해 볼 제목은요, 영적 소통 부재의 시대라고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영적 소통 부재의 시대. 자, 이사야가 살던 시대는 지금부터 한 700여 년 전인데, 여러분, 그 시대는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 부재였던 그런 시대였어요. 뭐 이사야 시대뿐만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대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들이 종교생활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종교생활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는 안타까운 마음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참된 모습을 그들이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 안타까워하시는 내용들이 선지서 곳곳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애굽에서 여러분 그 압제당하던 상황 속에서 벗어나와서 해방되어져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그만큼 살고 누리고 있는 것, 충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오히려 우상을 따라 우상 앞에 숭배를 하면서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제사라고 하는 형식적인 거치에만 빠져 있을 뿐이지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경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데 제멋대로 다시스로 떠나버렸던 것처럼 그 당시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제멋대로 제갈 길로 가던 그런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6장 10절에 보면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내가 내 종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 얘기했건만, 그렇게 그들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자 애를 썼건만 그들의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도무지 듣지 못하는구나. 내 얘기를 도무지 듣지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선지서 곳곳에 나타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 도다 하셨도다.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도 자기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나귀도 자기 주인은 알아본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도대체 이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서, 예? 도무지 그런 동물들보다도 못한 존재인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자기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매를, 그동안도 매를 하나님이 많이 때리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매를 더 맞으려고, 매를 더 버는 것처럼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매를 안 맞으려고 한다면 빨리 돌이키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들은 더 꾸역꾸역 역시 자기의 길을 고집하며 그 잘못된 길로 나가더라는 거지요. 이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심정은 이렇게 안타까운 심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예? 자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자기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매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예? 꾸역꾸역 죄악된 길로만 달려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본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기록해 오려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것을 하나님이 질타하고 계십니까? 너희들이 제사는 잘 드리는구나. 양을 잡아 소를 잡아 염소를 잡아 제사를 잘 드리는데 내가 그 짐승들의 피를 기뻐하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열심히 제사를 드리려고 열심히 절기를 지킨다마는 내 마당, 하나님의 여기서 마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당은 성전 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예? 발로 마당만 밟고 다닐 뿐이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는 그들이 드리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마지막 부분에 나타나 있죠. 성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너희가 성해를 지키는데, 절기를 지키는데, 제사를 지내는데, 아이고 제사 지내면서도 악을 행하는 거 봐라.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초막절을 지키면서도 여전히 악을 행하는 걸 보라는 거예요. 삶이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모습은 사라지고 없고 순전히 제사는 형식으로만 지낼 뿐이지 그들의 삶 그 자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뻐하시는 삶이 못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마음에 없는 제사, 예? 마음이 가지 않은 제사, 순전히 겉모습만 있는 제사, 그런 제사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받으시기를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지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주일마다 예배는 안 빠지고 잘 참석한다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별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리지 않는 예배라면은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는 못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따라주지 않는 예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믿음을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평소의 삶 속에서도 그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자기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당신의 마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주니까 하나님이 이 안타까운 마음을 주의 종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려주시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 내 백성들에게 가서 외치라. 라고 하면서 선지자들을 각 시대마다 보내주신 거예요. 그 가운데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말안 들은 자식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예?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이사야 선지자가 전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때리시고 싸매시는 하나님. 말안 들은 자식 때문에 때로는 때리신 거예요. 때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자식이 돌아오라고. 자식이 좀 정신 차리라고. 자식이 좀 잘되고 바로 되라고. 그래서 매를 대시는데 여러분 매를 맞은 것 때문에 울면서 아파하는 자식을 바라보니 또 마음이 짠해가지고 그 마음이 짠해서 그 때렸던 곳을 또 다시금 말입니다. 상처를 싸매 주시는 그 아버지의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나 있어요.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그러면은요 이사야서가 훨씬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농부의 마음입니다. 농부의 마음.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농부로 등장하시죠. 그래서 뽑으시고 심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펼쳐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포도나무를 갖다가 뽑아서 어디다 심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합니다. 엄청 정성껏 심으셨고 정성껏 그 포도나무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키웠지만 그들이 맺은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농부 되신 하나님 그 참 열매가 보니까 속이 타는 거예요. 그 농부의 속 타는 마음이 뭡니까? 바로 예레미야서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불러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지금까지 얼마나 큰 복을 부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의 열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고개를 돌리시면서 실망하실 만한 그런 삶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속타하시는 그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도 몰라요. 오늘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만은 선지서 첫날이기 때문에 선지서 전반적인 얘기를 갖다 일단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입니다. 난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내 사랑을 몰라주고 저 애인을 쫓아서 연애하는 자를 쫓아서 자꾸만 저쪽으로 가고 있는 자기의 아내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있었지요. 근데 그 호세아 선지자가 누구를 상징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고 호세아의 선지자의 그 참 마음을 갖다가 애타게 만드는 참 미처없는 여인, 그 부인의 이름이 뭡니까? 고멜이죠. 고멜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바로 그 고멜에게 장가들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그 선지자에게 깨우쳐 주시려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호세아야, 넌 네 아내 고멜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프지? 내가 너의 심정을 잘 안다. 근데 호세아야, 한번 들어봐라. 너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너의 그 애타는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란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내가 그 백성을 택하였고 그 백성을 건져내었고 그 백성들을 오늘까지 사랑하며 지켜주었고 내가 그 백성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었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나의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나의 사랑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구나. 네가 내 심정을 알았거든. 그 백성들에게 가서 나의 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해다오. 여러분 이래서 그 메시지를 전한 선지자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뭘 발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것을 우리는 선지서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대에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시대에도 주의 종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전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지서에 나타나 있는 가장 중요한 또 주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돌아와라, 달리 말하면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 선지서를 갖다 완전히 관통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얘기죠. 회개하라. 여러분, 우리가 새해 복받기를 원하지요. 새해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셔야 될 대목이 있어요. 복받을 만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겁니다. 복받는 삶을 살 때 복을 받는 겁니다. 그동안에 살아왔던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매맞을 만한 모습이었다면 돌이켜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고, 삶을 돌이키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이것이 돌이켜져야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면서도 복받는 삶을 살아들이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복받는지를 알지 못해요.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지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회개를 낙함 또는 슈브라고 합니다. 낙함이란 말은 슬퍼하다라는 말이고요. 슈브라고 하는 말은 돌아가다라는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슬퍼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달리 말하면 인생의 방향 전환. 내가 가던 길에서 180도로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를 정권교체라고도 얘기를 해요. 내 마음속 정권교체. 그동안에 내 마음의 중심에 누가 왕이었습니까? 내가 왕이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원하는 방식이었어요. 내가 가고 싶을 때 예배 참석했고, 피곤하고 바쁘면 안 가도 좋고,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고, 내가 필요할 때만 뭐 찾는 곳이 교회였고 말입니다. 완전히 자기 방식죠. 자기가 정한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 있어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죠. 그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마음의 왕좌에서 나 자신이 내려오고 곳에 하나님을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그게 진정한 회개요. 그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새해 이 부분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삶에 희망이 있고 우리 삶에 복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게 단순한 선지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하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은 너희 죄가 양털과 같이 흰과 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변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귀 막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마음 닫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대로식 신앙에 만족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많습니다. 예레미야 3장 14절에 보면은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돌이키고 돌이키래.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방황할 때는 하나님 앞에 매맞는 자식이 되었을지 몰라도 그 마음을 돌이키고 그 삶의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싸매어 주신대요. 네? 좋은 것을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회개하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랬어요. 살 길이 막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가기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면 살 길은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살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심정을 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되고 그리고 또 자식을 키워보니까 아 우리 아버지가 이런 심정으로 나를 키우셨겠구나. 우리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희생하셨겠구나. 부모님의 심정이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보니까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어릴 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잘 모릅니다. 우리 믿음이 깊어져야 됩니다.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갈 때 신앙생활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새해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그냥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십시다. 그냥 교회 나오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교회를 섬기자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제대로 알아들여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참 부모의 심정을 알아주는 자식이 있으면 그 자식 때문에 얼마나 그 부모가 기쁩니까? 마찬가지로 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해드립니다.